자, 아까 몸통 회전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, 여기 이제 보통 상체와 하체로 나누는데, 상체와 하체로 나누는 게 아닌 상체 중에 명치 위와 명치 아래를 나누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에, 만약에 상체를 잡아도 하체만 이렇게 돌린다, 혹은 뭐 호랑나비 이런다, 뭐 이런 춤을 추지 공을 못 치겠죠. 근데 명치 위를 나누고 놔두고 그 다음에 명치 아래쪽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. 이걸 잡아두려고 하기 때문에. 뭐 그래서 몸통 회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체, 하체, 분리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명치를 기준으로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또 좋을 것 같아서, 이제 어느 정도 한 중급 정도 이상 가면은 프로한테 레슨을 받거나 주변에 이제 잘 치는 사람들 보면은 몸을 마구 돌리지 말고 치고 나서 돌라, 레슨 중에도 공을 치고 나서 돌라, 먼저 같이 돌지 말고, 뭐 헤드업 고칠 때도 많이 합니다. 헤드업 고칠 때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같이 치려고 하지 말고 치고 돌라 이런 소리도 하는데, 치고 나서 돈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. 잘 보세요. 공을 치고 돌라라는 게 여기서 이제 공을 이렇게 땅 치고 그 다음에 도세요, 이게 아니에요. 이 돈다라는 의미는, 잘 보세요, 돈다라는 의미는 내가 어드레스 때 왼쪽에 있는 타겟으로 내가 간다라는 의미입니다. 뭐 제자리에 확 뭐 저는 춤을 췄지만 두세 바퀴 돌고 막 몸통을 처음부터 이렇게 돌리는 걸 돈다라는 게 아닌, 프로들한테 돈다라는 의미는 그냥 치고 나서 내가 아 공을 다 쳐놨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타겟을 본다, 여기서 90도를 도는 걸 돈다라는 행위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마찬가지 명치를 기준으로 하체, 명치를 기준으로 아랫부분은 돌아도 실제로 내가 상체는 정면에 있죠. 어드레스 상태가 있죠. 가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돈 게 아니에요. 예. 그 다음에 공을 다 쳐냈으니까 아 나는 공을 볼래 이러면 돈 거예요. 그래서 치고 나서 돌라라는 의미 자체도 여기서 명치를 기준으로 아랫부분으로 공을 회전으로 치고 그 다음에 명치 윗부분이 공을 본다, 그러면 치고 나서 돌라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기준을 항상 도는 기준을 여기로 잡으셔야 돼요. 가슴선 아래 명치.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래 명치 아래 부분으로 공을 회전 치고 그 다음에 나는 돈다. 그러면 돈다. 이게 치고 나서 돈다는 의미입니다. 그러면 조금 연결을 해볼게요. 치고 돈다 이런 의미로. 그래서 제가 한 게임을 해볼게요.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상체를 여기 중앙 명치 윗부분의 중심축을 어드레스 자세로 놔두고도 공을 쳐낼 수 있어야 돼요. 여기서 어드레스 자 최대한 내 명치 위쪽을 잡아두고 공을 쳐내서 이 정도의 스윙만으로도 거리라든지 방향을 다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. 왜냐? 여기서 이미 스윙이 다 끝난 거거든요. 그리고 나서 피니쉬는 내가 공을 그냥 보러 가는 과정인 거. 아시겠죠? 물론 페이드는 좀 다릅니다. 저는 페이드를 칠 때는 처음부터 무조건 그냥 끝까지 돌려요. 이렇게. 저한테 페이드나 선수들도 비슷하긴 하지만 저한테 페이드는 슬라이스를 응용한 페이드거든요. 슬라이스는 중앙으로 해서 우측으로 슬라이스인데 그 슬라이스를 왼쪽으로 쳐낼 수 있으면 페이드가 나옵니다. 그래서 슬라이스는 그냥 왼쪽으로 공을 처음부터 다 돌리면 슬라이스가 페이드로 바뀌고 굉장히 좀 종구질이 나오는데, 일반 사람들은 슬라이스가 안 좋죠. 그리고 이런 방법, 정말 공을 쳐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지 나중에 슬라이스를 또 페이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, 기본적인 똑바로 가거나 드로우 구질, 인아웃의 구질은 전부 다 공을 쳐내는 게 먼저, 명치 아랫부분이 공을 쳐내고 그 다음에 돈다. 이게 치고 나서 돈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제가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. 이런 기반으로. 아까 말했지만 그냥 딱 치고 나서까지만 해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
자, 이제 게임을 켰습니다. 여기 브라보 골프 스크린 이제 프로그램인데 베네스트, 전 부산 사람이니까 동네 베네스트가 부산 시내 안에 있거든. 동네 쪽에 제일 가까운, 시내 안에 있으니까 금방 가는데 동네 베네스트 CC가 오늘 업데이트 됐네요. 저도 처음 쳐보는데 어쨌든 잘 보세요. 치고 나서 돈다, 아까 말했던 그 치고 나서 돈다의 돈다 전까지만 할게요. 아까 말한 여기서 상체는 그대로, 여기 명치 윗부분은 그대로 어드레스 자리로 놔두고 여기 밑에만 공을 딱 치는 이런 동작. 특히 이런 동작은 라이가 안 좋은 데서 필요합니다. 라이가 안 좋은데 그냥 같이 공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 라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을 빡 쳐내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라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상체가 걸떠 같이 가면 안 돼요. 그래서 요렇게만 쳐볼게요. 치고 나서 돌기 전까지. 그래도 아까 말한 게임은 충분히 다 가능할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제가 지금 손가락이 세 군데가 다 찢어져가지고 아파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요런 식으로 게임을 치고 났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명치 윗부분은 어드레스 자세인 거거든요. 그래도 뭐 아이고 공 깨졌네. 엄청 잘 맞았는데 보통은 200마디 더 넘게 나는데 지금 공 깨졌어요. 이씨 공 깨진 거 버려야 돼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, 226m 남았습니다. 그래도 똑바로 갔죠? 공이 깨져서 안 날아가긴 했는데 다시 한번 쳐볼게요. 치고 나서 돌기 직전까지 명치 아래 부분을 이용해서 치고, 나는 아직까지는 상체 여기 명치 윗부분은 남겨두고 그 다음 나온 공을 봐야지. 피니쉬 그렇게 되잖아요. 그리고 뭐 거리 200m가 가죠? 3번 아이언인데 김수진님 스윙하세요. 그래서 이 동작만으로도, 돌기 직전의 동작만으로도 게임이 가능해야 돼요. 특히 필드에서 필 안 좋은 라이, 좋은 라이보다 안 좋은 라이가 많은 상황, 뭐 라이보드 이건가? 이런 상황에서 벙커, 뭐 여기 지금 언덕이죠, 약간 이런 상황에서 쳐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 있는 윗부분을 남겨두고 일단은 여기서 23m, 30m 치면 되나? 이렇게만 딱 쳐내야 돼. 아이고 드라이버 위치로 인식이 안 되네. 명치 아랫부분만 이용해서 이렇게 쳐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딱 공만 보면 돼. 그래서 퍼팅도 마찬가지예요. 퍼팅도 퍼팅할 때 헤드업하는 사람도 있죠. 아니면 몸을 막 움직이거나 퍼팅도 마찬가지. 몸통을 이용하고 뭐 이런 거 자체도, 퍼팅도 마찬가지 명치 윗부분을 놔두고 아랫부분만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정이 돼 있는데 퍼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의 퍼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해볼게요. 윗부분을 남겨두고 6.4, 8m 툭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보기 했죠. 뭐 아까 공이 깨져가지고 날라가서 그랬지만 그래서 요런 식으로 게임을 할 수 있어야지 정말 몸통 회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알겠죠? 몸통 회전은 절대 명치 윗부분을 같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같이 돌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체가 쳐져서 이렇게 슬라이스가 납니다. 3번 아이언에서 많이 슬라이스가 안 나서 살긴 했지만 이게 정말 좋은 구질이 아닙니다. 147 벙커니까 190, 160, 한 165, 170 치면 되겠네요. 6번으로 명치 아랫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피니쉬. 아니, 너무 세게 쳤네. 이게 제 딸내미 채라서 엄청 거리 납니다. 남창남창. 김서진님 스윙하세요. 마찬가지 벙커다. 20m인데 한 25m, 30m는 치니까 명치 아랫부분으로 퉁. 그러면은 뭐 어딘가? 파가? 아 파네요. 3온 뭐 컨시드. 아시겠죠? 그리고 이게 되고 나서 연결만 되는 거예요. 치고 나서도 잡을 수 있는 다음에
그냥 치고 나니까 공을 봐야지. 그러면 이제 부드럽게 스윙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. 이런 느낌의 스윙이 납니다. 명치 윗부분을 잡아두고 치고 나서 봐야지 그냥.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. 두 번 가지고 치고 나서 봐야지 따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은 치고 나서 봐야지. 그러면 굉장히 임팩은 탕 주는데 몸은 스르르르르 까져. 힘이 다 빠진 것처럼 가고.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붙죠. 이런 식의 스윙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제일 잘한 게 어니엘스예요. 어니엘스가 부드러울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퍼팅도 마찬가지. 명치 위쪽을 잡아두고 그냥 아랫부분만 탁 이렇게. 어이 너무 세게 쳤네. 이런 식으로 한 홀만 더 해볼게요.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. 드라이버로 쳐볼까요? 요건 이제 미니 드라이버로 쳐볼게요. 파5 490m입니다. 겐서진님 스윙하세요. 드라이버도 마찬가지. 명치 아랫부분으로 치고 다리만 들어주면 피니시가 나오는 거. 그래서 또 오빠로 가고 뭐 미니 드라이버로 쳤는데 235m 맞죠? 뭐 방향도 좋고. 근데 이게 아까 말했지만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탁 하체 치고 여기 명치 아래를 하체예요. 하체부터 치고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되는데 같이 돈다라고 생각하면 악성 슬라이스 아니면 잡아당긴 훅 이런 구질이 나오는 거예요. 파파이브 254 254m 한번. 아 손가락이 아픈데 254가 안 가겠지만 3번으로 쳐볼게요. 아야 백스윙이 왜 저 지금 찢어진 데가 속살이 보일 정도로 많이 찢어져 있어가지고. 아야 멀리건 안 쓰고 있게요. 저는 아픈 건 즐기긴 한데. 벤서진님 멀리건 사용하셨습니다. 아프긴 합니다. 벤서진님 스윙하세요. 자 다시 치고 오른발 만들기. 잘못 맞았네.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. 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벤서진님 스윙하세요. 아 112 마지막으로 요 홀만 볼게요. 두 번 치고 치고. 그러면은 오 잘 쳤네. 퍼팅도 마찬가지. 벤서진님 퍼팅하세요. 우측으로 두컵 우측으로 올려놨습니다. 명치 아래부터 치고 공복 이런 식으로 퍼팅도 마찬가지. 그래서 이 명치를 기준으로 상체와 하체를 분리시켜서 이런 식으로 돌 수 있게 쳐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공을 여기를 잡아두고 치고 그 다음에 그냥 공을 보러 가면서 돌면은 굉장히 프로처럼 뭐 어니엘스 아까 말한 어니엘처럼 굉장히 임팩은 뭔가 팡 치는 느낌이 들지만 뭔가 땅 치면서 힘은 싹 빠지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부드러운 스윙을 할 수 있을 거예요.